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마이애미전 지미 버틀러와의 충돌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케빈 듀란트가 MRI 촬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두 차례 당한 부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MCL 쪽 부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군요. 정말 잘나가던 브루클린인데 제발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르브론은 자신과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브라이언트가 함께 코트에 나서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고 말했네요.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NBA보다 유로리그 경기를 더 많이 본다고 하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니콜라 요키치가 아마도 5번 연속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는군요. 잭 라빈과 빌리 도노반 감독의 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도노반 감독은 지난 올랜도전 마지막 시간 동안 라빈을 벤치로 앉혔고 이에 대해 라빈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죠. 클리블랜드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영입에 매우 관심 있다고 하네요. 샌안토니오 구단은 방출했던 베테랑 빅맨 골기젠과 다시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쉐이든 샤프에 이어 캐년 마틴 주니어도 슬램덩크 콘테스트 참가를 결정했네요. PJ 도지어가 세크라멘토와 10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